혈당이 여러분 안녕, 소금이에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우리 구름이 인형의 옷이 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이래 오늘 스포일러를 좀 했지만 스포일러를 했지만 발음이 뭉개져가지고 요 아이의 옷이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 좀 애기애기 한 걸 입혀주고 싶어서 말하자면 애기애기 분명한 옷이라고 구매를 했어요. 가격은 그냥 적당한 옷 금액이랑 세트거든요? 세트인데 저평은 그냥 소품인 줄 알았는데 다행히 끈이 달려있네요. 처음 받았어. 달빛 모양이 참 귀엽습니다.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시면 전 모르는 게 이게 중고로 구매한 거라서 창피한데 이거 어떻게 해주는 걸까? 모르겠는데 안 해봐갖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그냥 묶어주는 건가? 토끼기라 사실 글쎄 이렇게 하는 건가? 어울릴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건가? 안 써보는 거라 모르겠어. 이거는 제가 나중에 리뷰를 살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묶어줄까요? 세안밴드처럼 귀에다가 묶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귀엽다. 분내나는 꽃가운 입혀줘야지. 카메라 조정 턱받이도 좀 해줄까요? 네, 약간 염소 느낌인데 얘를 이렇게 해주니까 토끼기라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걸 목에다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건 나중에 하고 그러면 요 아이부터 뭔가 찌찌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저 꼭지를 가려주는 꼭지 이름 이상하잖아. 이 턱받이를 먼저 둘러서 입혀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잘 어울려. 생각보다 보라색에 프린팅 돼 있는 거라 어울릴 것 같아서 이런 이제 벗겨질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얘는 천이라 또 괜찮네요. 달 모양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세트라서 이게 포인트인가 봐요. 아기아기하네 진짜 옷이. 이렇게 해가지고 입혀주겠습니다. 귀엽죠? 생각보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구름이를 위한 옷이라. 전에 이제 뿌띠구름이도 입혀준 게 사실 케이프에다가 기저귀 같은 이런 의상이었잖아요. 이런 바지, 이런 기저귀 느낌의 하이? 인형 옷이었잖아요. 근데 얘도 이런 옷이니까 비슷한 느낌? 엄마 구름이 막 애기 구름 이런 느낌에서 얘도 이제 애기애기한 느낌이 나긴 해요. 큰 인형인데도 옷을 입혀줘. 옷에 옷이 날개다. 입혀주냐 안 입혀주냐 차이가 크다. 한번 입혀주자. 엉덩이 끝까지 올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안 민망. 저 같은 경우는 먼지 묻었어. 그래서 얘도 올려주고 머리카락 치우고 잘 어울릴 거란 생각에 구매한 건데 오늘 와서 좋았어요. 편의점 택배라 편의점까지 왔다 갔다 했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손을 이렇게 쥐어주면 애기 구름이가 완성이 됩니다. 귀여워. 분내나는 우리 뿌띠 구름이 같은 느낌의 애기 구름이. 구름이 귀여워. 웃음이 보면은 웃음이 나는 진짜 애기 느낌이다. 머리에 씌우는 건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한번 입혀줍시다. 보고 올게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준 다음에 묶고 아니 나 뒤에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밑으로 위, 아니 말 더듬어 뒤에서 한번 둘러준 다음 밑으로 내린 다음에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물어봤어요 판매자님한테. 예시보기사점과 너무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가디건 다시 입혔습니다. 너무 찌찌가 보일랑 말랑 아일랑 같아가지고 민망하기도 하고 옷도 잘 어울려. 생각보다 이 곰돌이가 좀 잘 어울려서 가디건까지 입혔어요. 약간 세안밴드 같은 느낌이라 사실 애기애기한 느낌은 없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또 애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약간 허전한 옷을 입혀줘가지고 좀 많이 미안하네요. 애기 느낌을 원하건 저병은 일부러 뺐어요. 소매가 길어가지고 안 어울려서 다음에 다른 옷을 한번 입혀주고 얘는 다른 옷을 한번 입혀주는 게 나쁘지 않을까. 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도 이거 예쁜 거 있으면 다른 옷도 한번 입혀줄게요. 얘는 다른 옷, 이 옷은 다른 인형한테 줄 수도 있고. 어쨌든.
오늘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